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본서 중개 대상물의 범위 나와 있죠. 2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거기 법조문에 있는 게 있습니다. 법조문 법제 3조 중개 대상물도 별표하시고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중개 대상물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나 거래를 중개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맨 밑에 24페이지 맨 밑에 1번에 보니까 토지가 있죠. 토지.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의 임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자, 25페이지. 25페이지 중개상물의 의의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법정 중개상물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중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성질상 중개 개입 여지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 소유 부동산은 청와대 건물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 될 수가 없죠. 건물이라 하더라도 성질상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행정재산은 팔 수 없으니까 사고 팔 수 없으니까 동그라미 3번 중개상물은 일반인이 업으로 할 수 없고 오로지 개업공개사만이 고유 전속적인 중개상물이기 때문에 무등록 개업공개사를 책정짓는 기준이 된다. 네, 그렇죠. 무등록 개업공개사라도 중개상물 아닌 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상관없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상물 중개를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2번에 양가로 1번 25페이지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민법에 보면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고 되어 있죠. 얼마나 깊이 미치는지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토지는 중개상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토지는 그 필지로서 계산됩니다. 필지, 필, 필로서 계산합니다.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가 1필지입니다. 하나의 필지, 즉 하나의 지분이 부여되는 게 1필지죠. 자, 그 다음에 한 필의 토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분필되기 전에는 그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필되기 전에는 그것을 소유권의 대상이나 시효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분필하지 않더라도 용익물권 설정은 일부분에도 가능하다. 자, 1필, 한 필지가 지적도 임야도를 보면 예를 들면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있으면 이 4번지 중에서 1필의 일부를 팔아먹으려면 분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4의 1번지라고 하죠. 이렇게 분필을 하기 전에는 1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매매할 수는 없고요. 1필의 일부에 대해서도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용익, 용익물권이라는 게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죠. 용익물권은 가능하다. 용익물권이 뭐가 있습니까?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용익물권은 가능하지만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담보물권은 불가능합니다. 담보물권은 불가능하다. 담보물권이 뭐가 있어요? 저질유,
저질유가 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일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용익물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필의 일부도 중개대상물 될 수 있죠. 용익물권 설정을 중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지목이 28개 지목이 있는데요. 시험에 출제됐었죠. 지목이 양허장인 토지 중개상물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됩니다. 다만 개인 소유가 아니고 국가 지자체 소유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개상물 아니겠지만 개인 땅이라면 지목과 상관없이 중개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25페이지 맨 밑에 토지의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는 상관없이 지적 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의 매매,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경계가 이 4번지라고 하면 이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우선하고요. 예를 들면 남의 땅에다가 현실적인 담장을 쌓아두었다고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계 확인 측량이 잘못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는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 자, 그래서 미채굴 광물은 국가가 채굴 권능이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자, 26페이지 판례들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1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토권이라는 것은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죠. 현금 보상 대신에 토지로 받는 권리. 그래서 대토권은 중개상물 아니고요. 시험에 많이 출제됐고 2번 토지가 포락되거나 하천구역화하여 국유지로 되었다가 그 후 승토되는 등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 다시 사건이 회복되지 않는다. 사건, 개인의 권리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은 포락지 중개대상물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토권도 중개대상물 아니고요. 포락지도 중개대상물 아니다. 포락, 떨어질 낙자, 토지가 떨어져 나가서 물속에 잠긴 토지인데 이 사건이 국가가 손실보상을 하고 사건이 소멸된 토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포락지는 중개상물 되지 않고요. 동그라미 3번 판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의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다만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제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지적도 임야도 상의 경계가 맞는데요. 단 이 경계 확인 측량을 해가지고 진실의 경계가 있다면 진실이 우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무주 토지 중개상물 아닌 것입니다. 무주 부동산 주인 없는 토지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전부 중개상물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거 주인 없는 토지는 민법에 의하면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다. 5번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개상물 아니다. 공유수면 그 자체는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매는 중개산물 아니고 공유수매 매립지 이렇게만 시험에 나와가지고 모두 정답이었어요. 공유수매 매립지라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적법 절차에 의해서 공유수매 매립법에 의해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매립 면허 받아서 중공인가 받은 매립지는 중개산물이고 불법으로 매립했다면 중개산물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라고 해서 모두 중개산물이 되는 게 아니라 사건, 개인의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토지는 중개산물 아닙니다. 잠실 야구장, 월드컵 경기장 토지지만 중개산물 아니죠. 공원, 바다, 하천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하천도 개인 하천이라면 중개산물 될 수 있습니다. 도로라도 개인 도로, 사도라면 중개산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양가로 2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토지와 분리해서 별도로 중개산물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축물이 별도의 부동산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한동의 건물 일부가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집합건물법에서는 한동 건물의 일부분이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된 것일 때에는 소유권의 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동의 일부도 중개산물 될 수 있다. 아파트 같은 경우 101동, 101호 따로 중개산물 되지요. 다만 1동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전세나 임대차의 설정은 가능하므로 그 한도 내에서 중개산물이 된다. 당연합니다. 1동, 한동, 101동, 101호, 102호 따로 중개산물 됩니다. 27페이지 메인 위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중개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라는 공시수단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중개산물 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현존하는 건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산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27페이지 박스 안에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 1번은 뭐냐면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산물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입주권은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산물 아닙니다. 입주권 중에서는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산물 아니다. 건축물은 건축법, 민법상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하고요. 민법에서는 지붕, 벽, 기둥 모두 다 있어야 건축물이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이라 하면 민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산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이동식 세차장 중개하고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자, 그리고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산물이다. 그러나 입주권의 경우에는 중개산물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추첨, 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산물 아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산물에 해당된다. 자, 27페이지 그 박스 안에 판례 2번 추첨, 당첨 이런 거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추첨, 당첨이라는 말 들어가면 중개산물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입니다.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호수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하여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하는 여주는 절차에 불과하고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서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 또한 건축물 중개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요 판례는 동그라미 4번은 아직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동호수가 특정되어야만 중개상물이 되고요. 몇동몇호 피분양자 수분양자가 같은 말이죠. 피분양자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 받을 숫자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분양자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101동 102호 누군지.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중개상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옛날에 지역조합 아파트였습니다. 옛날에는 지역조합 아파트가 동호수가 입주하기 바로 전에 결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동호수 몇동몇 호가 누구 소유다라는 게 결정되어야 중개상물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것도 중개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5번은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왜? 아까도 말했죠. 이게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상물 아니다.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7페이지 맨 밑에 있는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6번.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중개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상물이었죠. 근데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므로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28번.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오직 29페이지 메뉴에 있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밖에 없습니다. 28페이지 맨 밑에서 7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명인망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요거 하나만 중개상물이 된다. 그 명인망법이 뭔지는 29페이지 메뉴에 박스에 나와 있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구 소유인지를 표시하는 걸 명인망법이라고 합니다. 자,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상물입니다. 따라서 29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3번 명인망법에 의한 미분리가실 중개 대상물 아닙니다. 미분리가실 거래의 대상은 되고 소유권의 목적은 되지만 중개 대상물은 아닙니다. 미분리가실 그 나무에 있는 사과 이런 것들은 아무나 중개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작물도 명인망법을 갖췄다 하더라도 농작물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전속 고유한 중개 대상물인지 여부, 미분리가실, 농작물 등이 토지와는 별도의 거래의 대상은 되지만 그것이 개업공개사의 전속 고유한 중개상물인지는 다툼이 있다. 생각하건대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처벌 등 공인중개사법 입법 취지로 봐서
법정중개상물로 보기는 어렵다. 지금 국토부 유권 해석입니다. 결론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목, 거기 29페이지 양가로 4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30페이지 양가로 5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6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요것들은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최근 10년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31페이지 중개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인데요. 양가로 1번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국공유재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매각할 수 없으므로 중개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미채굴 광물도 국가가 강물을 채굴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은 하천부지는 개인 하천이면 중개상물 되지만 국가 지자체 하천이면 중개상물 아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4번 사건 행사가 제한된 행위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모두 중개상물 됩니다. 개발 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그 다음에 사유지,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사도 이런 것들은 행위 제한만 있을 뿐이지 중개상물 낸다. 자, 그래서 32페이지에 보면 32페이지 박스에 중개상물인 것 아닌 것 적어놨는데요. 자, 중개대상물인 것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두 번째, 행위 제한을 받는 것. 사인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허가받은 매립지는 개인 땅이니까 중개상물입니다. 사도, 도로 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모든 용도, 지역, 지구구역 모두 중개상물입니다. 행위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된 부동산도 중개상물 됩니다.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중개상물이 아닌 것. 공시방법을 갖췄으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 어업권, 그 다음에 20톤 이상 선박, 20톤 미만 선박, 그 다음에 건설기계, 비행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토지, 건물 등은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고요. 거래가 불가능한 것, 행정재산, 무주, 주인 없는 토지, 공도, 미채굴 강물, 호수, 공원, 바다, 지정 하천구역, 사건 소멸된 포락지,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중개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매각은 가능하지만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되므로 사실상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개대상물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외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보면 두 번 이상 유찰된 경우 세 번째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일반재산은 옛날 잡종재산이라고 했죠. 매각의 대상, 현물출자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중개상물 될 수 없고 두 번 이상 유찰되면 중개상물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개개입 여지가 없는 것, 경매, 공매, 수용, 상속, 증여, 기부채납, 환매 그 자체에는 중개 대상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 중개상물 됩니다. 경매 넘어가고 있지만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은 중개상물 되고 경매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 없습니다.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 그 자체에는 중개 개입 여지 없지만 상속받은 전답,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인 소유니까 중개상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32페이지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인데요. 점유권, 질권,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저당권 설정, 분묘기지권,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영업권, 저작권, 영업권, 저작권 이런 것들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해도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종손, 장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이 뭡니까? 그 분묘를 봉제사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인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종손, 장남에게. 그래서 중개상물 될 수 없고요. 일신전속적인 임차권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일신전속이 뭡니까?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속하는 게 일신전속입니다. 일신전속적인 임차권이 뭐냐면 국민임대주택,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 LH에서 하는 영구임대주택 50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것, 30년 이상, 30년까지 할 수 있는 것, 국민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일신전속적인 임차권입니다. 행복주택도 마찬가지죠. 6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데 만약에 행복주택에 거주하다가 나가려면 개업공개사에게 세입자 구해달라고 내놓는 게 아니라 LH에다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일신전속,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는 거니까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영업권, 영업권이나 저작권은 중개사물이 아니라는 말은 아무나 중개를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봤는데요. 34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영업성 없이 우연히 단 한 번 이런 말 나오면 중개업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은 최근 10년간 안 나왔기 때문에요. 3번 중개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번에 그 밖의 권리 빠졌다고 기출문제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X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개업공개사는 그냥 등록을 한 자를 말하는 거지 중개업을 영위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5번입니다. 소속공개사라 하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만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할 수도 있고 중개 업무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X입니다. 6번은 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로서가 X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맞습니다. 8번을 보면 8번 저당권이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기출문제들이니까 이 OX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우연히 단 한 번 하는 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간판을 내걸고 하면 비록 한 번만 했다 하더라도 간판을 달았다는 건 손님 오면 손님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처벌받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로 간판 걸고 하면 비록 한 건만 했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10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중개상물 될 수 있다. 자, 11번입니다. 11번 3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가압류 가처분 등기되어 있는 것도 중개상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공법상 제한, 즉 행위제한만 있을 뿐이고요. 가압류 가처분은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지 거래 가능하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소위 권리금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자, 이게 지금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가장 어려운 부분 용어정의 중개사물 했는데요.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중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용어정의 한 문제, 중개사물 한 문제. 이제 37페이지 공인중개사부터는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용만 기억하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쉬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